안녕하세요. 리고입니다. 오늘은 윤계상님과 한지원님의 사주적인 조합 분석에 대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두 분은 꾸준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나이도 같으신데 어떤 하모니를 이루고 있을까요? 함께 분석해 보시겠습니다. 윤계상님은 사주에서 태양입니다. 태양은 세상의 작은 일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고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인식합니다. 하지원님은 사주에서 보석입니다. 보석도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고 매우 섬세합니다. 외모가 깔끔하고 아름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태양과 보석은 만나면 합을 합니다. 벌써부터 좋은 관계입니다. 윤계상님은 사주에서 인기를 의미하는 글자가 두 개나 있습니다. 하지원님은 인기를 의미하는 글자가 세 개나 있고 볼수록 매력을 느끼게 하는 작용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매우 매우 인기 있는 분들인데 사주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시겠습니다. 윤계상님은 명예로 시작하는 글자에서 시작하여 인풋 에너지로 흘러서 에너지 유입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수동적이고 외부의 도움이 크고 주어진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막강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예술에 해당되는 에너지도 두 군데나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겹치면 심리적인 안정감도 더해지고 매우 재미있고 편안한 사람이 됩니다. 매우 순수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신과 같은 에너지가 있어서 매우 강력한 경쟁력도 갖추었습니다. 재물과 여자에 해당되는 글자가 없는 것이 매우 아쉽긴 하지만 구조적으로 볼때큰 소속사에서 관리를 받으면서 자신의 예술적인 재능을 펼치는 좋은 구조입니다. 자신은 태양인데 인풋 에너지가 큰 나무이고 그 옆에 예술을 의미하는 글자가 큰 산이어서 매우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자 기운이 사주에 없어서 여자분을 만나도 여자분이 자신의 존재감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원님은 사주에서 명예와 남자를 의미하는 글자에서 에너지가 시작되어 인풋 에너지가 흐르고 곧장 자신에게로 에너지가 유입되는 구조입니다. 모든 글자들이 강력합니다. 주어진 책임감이 강하므로 주어진 배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을 의미하는 글자도 강력하여 추진력과 자긍심이 강합니다. 이런 구조는 메타인지가 높아서 자신을 잘 돌아보는 기질을 가지며 환경도 자신에게 맞게 주어지는 좋은 구조입니다. 비록 예술과 재물에 해당되는 기질이 없어서 자연스럽고 편한 활동은 하지 못하지만 언제나 노력하는 강한 기질을 가졌습니다. 에너지 유출이 없으므로 취미 생활이 필수이며 말을 잘 하지 않는 조용한 스타일입니다. 두 분은 에너지 유입의 구조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윤계상님은 금속 기운이 없는데 하지원님이 이를 보충해주고 있고 하지원님은 나무 기운과 물 기운이 없는데 윤계상님이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윤계상님이 여자 기운이 없어도 두 분은 서로 잘 어울리기도 하고 보완되는 점도 있어서 사주적인 조화 점수는 85점을 드리겠습니다. 더욱 발전하시고 행복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리그 하지명리에 오시면 더 자세히 읽어볼 수 있으시고요. 상담 문의는 제 메일로 가능하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리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